surprise.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So you standing there, I didn't know I'd care. There was something special.흐물흐물되지 않게 술 마시겠다. 진짜? 술이 너무 달다. 굳이 뭐 술로 안 붙여도 되겠지? 술이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한 거야? 메이크업이 너무 일찍 끝났어. 메이크업 하는 거를 영상을 찍으려 그랬는데 막 이동하면서 해가지고 찍을 정신이 없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평소랑. 저기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자, 성규도 얼굴 좀 팔려. 진해져. 드레스가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신랑분과 신부 신랑의 결혼식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시작을 하는 것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을 모두 뒤쪽으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함께 손을 꼭, 그럼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우리 어머님들 입장!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박수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딸들을 위해 따뜻한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가 어머니들께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오고 계십니다. 네, 단상 위로 올라가시어 우리 합숙담화를 해주신 거고요. 오늘 밝혀주시겠습니다. 네, 이럴 때 여러분들 박수로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모두 뒤쪽을 바라봐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함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긴장한 신랑을 위해서 잘생겼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우리 신랑이 먼저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 입장할 만큼 신랑 입장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께 받아서 그리고 잘 살아라, 축하한다, 또 잘생겼다는 얘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 신랑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이어서 모두 뒤쪽을 향해 시선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랑님께서 첫눈에 반했다고 하죠? 오늘 결혼식의 진정한 주인공 우리 신부가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인 만큼 여러분들 가장 큰 박수로 오늘의 주인공 신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저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음을 서약합니다. 멋진 아빠보다는 멋진 남편으로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한 잔만 더 같은 안 좋은 마음은 과감히 버리고 일식일식 귀가하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분들 앞에서 이 마음 그대로 영원히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네, 여러분들 따뜻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성 장님 박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신랑 신부 서약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고요. 우리 신랑 아버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신랑 아버님 규례성으로 모시도록 하고요. 우리 신랑 아버님 위해서 우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여러분, 신랑 김과 신부 신양은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양각 친지와 하객 여러분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2년 10월 8일 먼저 신랑 대답 안 하나? 좋냐? 진짜 아버지를 닮아서 여자 보는 눈 엄청 좋아요.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아내 말 잘 들으라는 거야. 와이프 말만 잘 들어도 뭐든 하나가 더 생기면 생겼지 손해날 일이 없더라. 아버지도 진작에 와이프 말 잘 들었으면 강남의 빌딩 몇 채 썼을 건데. 이어서 오늘 무엇보다 특별한 결혼식을 위해 우리 신랑님께서 축가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신랑이 오늘날 이 결혼식을 위해 우리 신부를
위에 준비한 이 춤과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셨을 겁니다.
신랑님께서 우리 신부님을 위해 얼마나 네, 사랑이 깊은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서인 우리 신랑신부의 행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이 순간 우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박수 한 통만큼 우리 신랑신부 잘 살 거라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앞날을 향한 행진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엄마는 딸 시집보는 심정이 어때? 맞아, 별로 뭐 서운하지 않잖아. 네, 그때 부산역 아마 도착했습니다. 근데 형 무슨 어디 갔다가 이제 왔을 때 죽을 것 같아. 15년인 것 같아. 더 쏠 거 없나 있죠? 죽겠다고.
5분 전. 엄마. 와, 맛있겠다. 우로요이랑 펩시. 아니? 매콤한 해장 파스타. 짠. 짠. 고생했다. 결혼 축하한다. 결혼 축하한다. 아우. 아. 맛있다. 아. 좋다. 앞머리 이래서 되나, 나중에. 와, 대박이다. 밥 먹자. 아, 진짜 오늘 제대로 된 거 처음 낀 것 같은데. 과연? 아. 오, 맛있다. 오, 근데 매운데? 많이 매운데? 1단계인데? 많이 매운데? 맛있어. 맛있어? 응. 얘 하루 종일 짐 싸다가 다 가졌다, 시간. 별거 안 하는데도 난 진이 빠져. 나는 진짜 그 무거운 드레스를 입고 있으니까. 되게 그리고 그 반딱반딱한 게 아프더라고. 다이니까. 어. 전부 수업시키거든. 보석이 달려있으니까. 민서 약속한 것처럼 잘 지킬 거야? 술 안 먹고. 술을 안 먹는다는 얘기는 없었어.